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휴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영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본 매물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굉장히 땅이 큰 매물입니다. 싼 땅에 넓게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자, 생산관리지역 7127제곱미터 약 2155.9평입니다. 7127제곱미터 2155.9평입니다.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지금 요 시작점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지금 와서요. 여기가 지금 동남향 정도 나옵니다. 요 조망이 동남향이고요. 정확하게 남쪽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 양지바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쪽 면이 보시다시피 여기 하천, 천이 접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건천이라고 할까요? 비가 오면 흐르고 아니면 안 흐르는 그런 땅인데요. 이 길 아래쪽에 있는 위치한 요쪽 부분만 해도 한 300평은 될 것 같습니다. 약 2155평 중에 약 300평가량 여기 길 쪽에 좀 떨어져 있고요. 이 땅 본토지 지적도 보이는 가운데로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한 100평 정도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 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토지가 큰 토지인데요. 그 사이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큽니다. 2155평. 자, 여기인데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아래쪽에 여기 건천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그런 식입니다. 요쪽으로 지금 길보다는 낮게 요쪽 면은 그런데 또 저기 큰 면은 컨테이너 위쪽으로는 길보다 높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굉장히 양지바르고요. 여기만 해도 집 한 채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고요. 향이 남동향 나오고 동향, 남향 뭐 이렇게 나와서 괜찮습니다. 조망도 아주 좋고요. 대로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대로변에서 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천이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뭐 큰 대형마트나 큰 병원 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컨테이너 한 채가 있고요. 컨테이너가 화장실이나 싱크대가 있는 구조는 아니고 밑에서 실 공간 정도 컨테이너 안에는 장판 정도는 깔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 면에 붙어 있는 건천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걸어서 이쪽 면으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처음 촬영 위치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고요. 이쪽 부분 땅은 길보다 조금 아래 있고 한 300여 평은 돼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쪽 면에다 집을 또 따로 지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컨테이너 앞쪽으로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서 있는 위치 워낙 토지가 큽니다. 한 2155평 가량 정도 되니까요. 2155.9평입니다 자, 제가 이쪽 도로로 다시 제가 처음 촬영한 위치 저기에서 이렇게 땅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컨테이너 기준으로 1단 여기 길보다 높은 1단 그리고 2단 해서 뒤에 돌아서 여기까지 해서 이쪽까지 굉장히 큰 토지니까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묵어있는 부분도 본 토지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과 참고하시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 보시면 현재 컨테이너 열쇠가 없어서 이렇게 컨테이너 기본적인 게 천막 정도는 설치되어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콘센트랑 창문 그리고 이렇게 장판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쉬기에는 정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붕도 씌워 놓으시고, 보시다시피 나름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전체다. 요 부분만 해도 300평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쪽 부분 토지도 요쪽에 속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뒷면 컨테이너 기준으로 여기도 본토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토지가 이쪽 컨테이너 기준으로 우측 면적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길보다 높게 있고요. 조망이 좋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지바르고요. 동남향, 이쪽이 동남향이고 여기가 정남향 방향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양지가 굉장히 바릅니다. 전체적으로. 자, 일단 이쪽 면은 필지가 굉장히 보시다시피 반듯합니다. 길보다 높은 땅이 필지가 반듯합니다. 자, 2단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자, 간이 화장실이 보이고요. 말 그대로 농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공간으로 사용 중이고, 그 본토지의 길이 한가운데, 본토지 가운데 길이 난 부분은 있는데요. 그게 있어야 어차피 건축허가 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망이 좋습니다. 자, 2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단 부분이 본토지에서 가장 많아 보입니다. 한 최소 이쪽 부분이 약 1000평 넘어 보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소나무도 뒤에 있어서 운치 있고요. 자, 경계면 한번 2단 경계면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집 짓고 계시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망도 좋고요. 높이도 좋고요. 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자, 컨테이너 있고 여기도 본토지입니다. 이렇게 뒤에 앞에까지 굉장히 땅이 넓고 좋습니다. 2155평, 2156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면이 경계면으로 보입니다. 흙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십니다. 자, 보시다시피 양지바르고 길보다도 높고 좋습니다. 컨테이너까지 설치되어 있으시니까요, 뭐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고 건축허가도 충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지적도 다시 한번 첨부해 드렸습니다. 땅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 저렴한 급액에 나왔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